하나씩의 곱셈이에요. 곱셈. 계수는 계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 같은 문자끼리 곱하는 경우는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낸다라고 했어. 그치? 네. 자, 여러분 봐봐, 얘들아. 우리가 3a랑 4a랑 이렇게 곱해볼 거야. 네. 3a랑 4a랑 곱해볼 거야. 그러면 봐봐. 계수는 계수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면 된다. 그 3하고 4하고 곱해주면 얼마? 12. 12가 되는 거고, 12가 되는 거고, A죠. A가 두 번 곱해지니까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 A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다. 네. 이게 결론이야, 결론. 네.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면, 3A라고 하는 건, 3 곱하기 가로가 3A라는 얘기고, 4A라는 얘기는 세로가 4A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4A는 A가 몇 개 더해진 거? 네. 4개 더해진 거, 그치? 네. 승우야? 네. 또 3A는 A가 3개 더해진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A가, 여기가 A, 이렇게 A가 3개 더해진 거. 4A는 이렇게 A가 똑같이 몇 개? 네 개. 네 개 더해진 거. 여기 A, 여기 A, 여기 A, 여기 A. 그럼 얘는 여기가 넓이가 얼마겠어, 여기가? A 여기는 A 제곱이겠지. 그럼 A 제곱이 몇 개인? 12개. 12개 있지. 그래서 얘가 12A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자, 문자가 다른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4A 곱하기 5B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렇지. 20하고 A, B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 되게 어렵다, 그치? 그 최고였잖아. 되게 어렵잖아, 그치?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좀 헷갈리는 거야. 2A의 세제곱 곱하기 3A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봐봐. 여기는 요 세제곱이라는 놈은 A만 세 번 곱해졌다는 뜻이야, 맞지? 네. 근데 얘는 잠깐, 얘는 3A가 두 번 곱해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2A 세제곱 이렇게 그냥 써줘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괄호를 풀어주면서 어떻게 돼? 9A. 그렇지. 9A 제곱.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겠니? 18A 몇 제곱? 5제곱. 5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승우야? 네. A가 몇 번 곱해졌니? 5번 곱해졌지. 그래서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에이? 좋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고,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역수로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역수로 곱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니? 마이너스 16x 세제곱 마이너스 16x 세제곱 나누기 뭐야? 8x? 이렇게 돼 있니? 네, 안 돼. x 제곱 x 제곱이야? 아니, 그래, 16x 제곱. 여기가 제곱이야? 네. 자, 이렇게 돼 있어. 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8x분의 마이너스 16x 제곱. 이거 분수로 고칠 수 있지. 8x분의 마이너스 16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약분이 되니까 8하고 16하고 약분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x 약분되면 위에 x 하나 남겠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네. 좋아. 아니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4xy 나누기 뭐 4y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분모로 바꿔줘도 되지만 마이너스 24xy 써주시고 곱하기 역수 취해주시면 4y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지.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이렇게 약분시켜서 일단 부호가 뭐? 마이너스 4, 6, y 사라지겠지? X. 그럼 뭐만 남아? X. x 이렇게 그냥 짝만 잘 맞춰서 없애주시면 이제 편하다는 얘기야. 됐지? 네. 그럼 밑에 문제를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일단 좀 풀어볼까? 자, 봐봐. 얘는 지금 마이너스 x제곱 y가 4번 곱해졌다는 얘기지. 그치? 네.
마이너스가 네 번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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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얘는 뭘까?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지. 그리고 x 제곱이 네 번 곱해진 거야. x가 두 개 있는 게 네 묶음 있는 거라고. 그럼 x의 몇 제곱이 되겠니? x가 두 개씩 네 묶음 있어. 그럼 몇 묶음 되겠니? 몇 개 되겠니? 여덟 개지. 그래서 얘는 x의 몇 제곱? 여덟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몇 개 있어? 네 개 있지. 그러니까 얘는 y의 몇 제곱? 네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은 몇 개 있어? 두 개. 6은 두 번 곱해지는 거지. 그럼 얼마겠어? 36. 36이겠지. 그 다음에 x가 몇 개 곱해졌어? 두 개 곱해졌어. 그러니까 얘는 x의 제곱. y가 세 개 있는데 그게 두 번 곱해졌대. 그럼 y의 여섯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개수가 얼마? 36. x 몇 개? 열 개. 10개. y 몇 개? 열 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정리가 다 된 거다 라는 얘기야. 이해돼? 네. 하나 더 보자. 그 다음 거. 이번에 한번 8x 세제곱 y. 8x 세제곱 y. 그 다음에 뭐야? 나누기. 나누기? 3분의 4x 세제곱. 4분의? 3분의 4요. 3분의 4? 네. x 제곱 y. x 제곱 y. 이렇게 돼 있지? 네. 네. 자. 봅시다. 여러분. 네. 여기 있는 요 놈은 분 뭐에 있는 놈이에요? 분 4에 있는 놈이에요? 분자. 그러니까 나는 요거를 이렇게 좀 예쁘게 쓸 거야. 네. 예쁘지? 네. 그 얘는 8 x 세제곱 y 돼 있고 곱하기로 바꾸면서 이제 분 뭐가 뭐가 되는 거야? 4x 제곱. 분모 분자를 확실하게 나눠서 써주면 편해요. 네. 분의 3. 3 이렇게 되겠지. 그 약분을 어떻게 시켜주면 되겠니? 4하고 8하고 약분되면 이쪽에 얼마? 2. 2 남을 거고 이쪽에 x 두 개랑 x 두 개 사라지면 이쪽에 x 몇 개 남아? 1개. 하나 남겠지. y는 하나하나 사라지면 없어지겠네? 네. 그러면 분모에 남은 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치? 분자에는 남는 게 뭐겠어? x랑 2하고 3. 2 x가 남고 3이 남았지.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6x. 6x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라는 뜻. 되셨죠? 네. 자, 6번입니다. 6번.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네모 안에 들어갈 수의 합을 구해달래요. 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2가 몇 번 곱해져? 2가 몇 번 곱해져? 2. 2번 번 곱해져. 그러니까 얼마야? 4. 4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렇습니다. 그지? 네. 자, A가 네모 번 곱해져요. 네. 근데 네모 번 곱해지는 게 두 번 곱해진 거야. 2. 그럼 네. 얘는 A의 네모 곱하기 2 곱하기 네모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그지? 네. 그 다음에 B의 제곱이 두 개 있대요. 그러니까 B의 몇 제곱? 네 제곱.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분모 분자 확실하게 나눠서 써주자 그랬지? 네. 네.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분모가 얼마가 되고? 4A 4A제곱 B가 될 거고 분자는 3 이렇게 되겠네? 네. 그 얘가 3A의 6제곱 B의 네모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니?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4하고 4하고 예쁘게 죽여버리시면 죽여버려. 자, 사라져. 뭐 개수가 3밖에 안 남았네? 맞지? 네. 자, A가 몇 개? 6개. 6개 살아있어야 돼. 그치? 네. 근데 밑에 몇 개가 있어? 네. 4개가 있어. 그럼 여기 몇 개가 있어야 4개가 약분되면서 여기 6개가 될까?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이해되지 이거? 네. 그럼 얘가 10개라면 요 네모는 얼마가 돼야 돼? 5. 5가 돼야 정상인 거다.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B 하나랑 B 하나 이렇게 사라지면 B 몇 개 남아? 3개. 3개 남겠지. 그럼 B 3개 남았으니까 이쪽에도 B가 몇 개 남아야 정상? 3개. 3개 있어야 정상. 그러니 5하고 3하고 두 개를 더해주시면 정답은 얼마? 8. 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네. 예. 자, 단항식 곱셈과 나눗셈은 혼합 계산이에요. 혼합 계산. 자,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하는 순서는 자, 과라고 했으면 지수법칙 이용해서 바로 풀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부호를 결정하고 계산기 끼리 문자를 문자끼리 곱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좋겠지? 네.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세미나가 찾아보도록 하자. 네. 자, 1번입니다. 1번. 1번. 자, 1번. 자, 1번이에요. 자, 2x 4제곱 y의 2x 4제곱 y 전체의 몇 제곱? 3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y의 제곱에 나누기 뭐요? x제곱 y5제곱 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첫 번째는 곱하기 나누기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지수법칙만 풀어줬다는 얘기야, 맞지? 예. 야, 봐봐, 2가 몇 번 곱해졌어요? 3번이요. 3번 곱해졌어요. 그러니 얼마예요? 8이요. 8이에요. x가 4개 곱해졌는데 그 놈이 3번 3묶음인데 그러면 x에 12. 12제곱. y에 몇 제곱? 3제곱. 3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곱하기 여기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네.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상태야, 그치? 네. 일단 여기는 나누기야, 나누기. 야, 자. x제곱이 두 개 있대. x의 몇 제곱? 네. 네 제곱. y의 몇 제곱? 10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네요. 네. 자, 그러면 자, 요 그 밑에는 8x의 12제곱, y의 3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곱하기 마이너스 x, y의 제곱 써주시고 자, 곱하기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 분해? x 4제곱, y 10제곱 분해 1.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마무리합시다. 자, 일단 전체 부호가 뭘까? 마이너스. 부호가 마이너스겠지. 그치? 네. 분모분자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이 마이너스는 분자에 써줘, 그냥. 네. 어, 전체 부호 써줘도 되지만. 자, 8 하고 마이너스 개수가 뭐야? 개수가? 개수가 뭐겠어? 8이겠지. 네. 그치? 자, X가 12개, 몇 개? 13개. 근데 밑에 4개랑 약분대, 그치? 네. 몇 개 남아? 9개. 어디에? 위에. 분자에. 그치? X에 9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Y는 3개, 2개. 몇 개? 5개랑 밑에 10개랑 약분대. 그치? 네. 그럼 어디 몇 개 남아? 밑에 5개 남지. 그러니까 Y에 5제곱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2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3번도 같이 볼까? 네. 3번. 자, 원기둥의 높이를 h라고 하면 부피는 어떻게 구해? 부피?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네. 근데 얘는 지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4a.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갈 건 뭐야? 4a제곱. 4a가 들어가야겠지. 파이 곱하기 4a의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들어간 거지. 네. 얘가 얼마인 거야? 얘가 48 파이 a 세제곱. 48 파이 a 세제곱 하고 b 제곱 이렇게 되어 있대요. 네. 야, 그러면 봐봐, 이 h를 구하는 거잖아. 네. 그럼 나는 이 h를 구하기 위해서 봐봐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일단 얘는 좀 내가 좀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게 뭐야? 16 a 제곱이겠지. 네. 16 파이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지? 파이가 같아요. 쌤 근데요, 거기 이거 뭐지? 넓이 공식 쓸 때 왜 a 세제곱이에요? 어디가 a 세제곱이야? 그 막 a 48 파이 a 세제곱 b 제곱? 네. 이거는 부피라고 나왔잖아. 원기둥의 부피가 이래. 그때 높이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치? 파이가 지금 궁금한 게 뭔데? 높이잖아. 잠시만요, 쌤. 그럼 이 얘가 부피야, 부피. 제곱하는데. 밑넓이에다 높이를 곱해야 부피가 되잖아. 시간 내기 예정. 그럼 여기서 밑넓이가 48 파이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야, 48 파이 a 세제곱 b 제곱은 네. 원기둥의 부피야. 네. 부피각이라고, 부피가. 네. 아니, 근데 여기서 파이 곱하기 4의 제곱 했는데 뒤에는 48a 세제곱. 그 원기둥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고. 그럼 얘가 밑넓이잖아. 네. 얘가 높이잖아. 네.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잖아. 비요. 죄송해요. 아니, 모를 수도 있어. 야, 그러면 얘 봐봐. 지금 h가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가 없었으면 좋겠어. 네. 어떻게 해줄까? 양변에 A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뭐로? 16파이 a제곱으로 나눠주면 h만 남을 거야, 그치? 네. 그럼 결국 내가 원하는 h라는 b처럼 써졌구나, b. h라는 놈은, 자, 요거 나누기 요거니까 내가 요거 분의 요거라고 써도 괜찮겠네? 네. 그럼 16파이 a제곱 분의 16파이 a제곱 분의 48파이 a세제곱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a제곱 날아갈 거고 파이 날아갈 거고 16하고 48 약분되면 얼마? 3. 그러면 얘는 뭐가 돼? 3 a a b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야? 높이. 얘가 높이라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4번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먼저 1번 봐봐. 1번 1번에 a가 얼마예요? 3이에요. b가 얼마예요? b가 5예요. 얘가 8a세제곱 b 8a세제곱 b 곱하기 마이너스 ab의 4제곱 마이너스 ab의 4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4a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이거 지금 바로 대입하라는 얘기일까? 아니요 간단히 이것이 간단히 하라는 얘기지 그치? 네 승우도 다 대입했니? 네 자 봐봐 되게 쉽게 풀리는 거야 봐봐 앞에 보세요 자 얘랑 얘랑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8a 몇 제곱? 4제곱 b 몇 제곱? 4제곱 5제곱이지 5개 그치? 자 곱하기로 바꿔주시고 얘 분모로 가시면 되지 분모로 그치? 그러면 4a제곱 b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약분되지? 얼마예요? 개수 개수 얼마예요? 개수? 2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네 마이너스 2 a 몇 개 남아? 두 개 어디에? a제곱 그렇지 a제곱 이렇게 남겠지 b 몇 개 남니? 위에 하나 남았지 그치? 이해 돼? 네 야 그러면 봐봐 a가 3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9겠지 b가 5지? 네 45 b가 5지? 자 마이너스 얘는 2하고 5하고 곱하면 얼마? 10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90 그렇지 마이너스 90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얘기지? 네 와, 너무 재밌다 B가 5지 와 뿌듯하지? 그 뭘 자기한테 주시고 자기만 남아 자, 좀 더 해봅시다